입니다. 사실 제가 이 순간 내가 왜 사진을 했나, 진작에 웅변을 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감정을 좀 받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사진을 했습니다. 평생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전혀 출생도 출신지도 전혀 다른데 어느 사진 모임에서 우연이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원정까지 하시게 된 거 보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전 사실 70여 년 살아오면서 반평생 이생 사진하고 사업만 두 가지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전시회를 가져보지 못했어요. 아까 소개자가 소개했으면 저는 제자라고 해가지고 제 회원들하고 하고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이런 걸 못 해봐서 굉장히 부러운데, 이런 우정,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건강과 오늘 저 전시하는 여러분 건강과 함께 오래 할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식전에 그 색소폰 멋있게 보신 분 있죠. 그분은 저 김덕 교수님이시라고 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주제곡을 작사하셨고요. 지난한 노래곡 좀 다수 작곡을 하시고 미국 학교가 대학을 생각했는데 미국 쪽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버클리. 죄송합니다. 버클리에서 공부하셔 정통적으로 그 색소폰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색소폰 A, B 장르에 관계없이 아주 잘하시더군요. 오늘 이제 박수가 좀 많으시면은 아주 멋진 연주, 평소에 듣지 못한 연주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윤우명 우리 PD님도 오셨고, 우리가 다 인사를 들을 수 없고, 우리 저 김미연 출판회장님도 오셨네. 죄송합니다. 내가 좀 더 버벅거려요. 기억력이. 우리 김 대표 모셔가지고 간단한 우리 아프리아가 지금 우리 회원 6명이 전부 다 그 사진 방송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김 대표 인사 한번 듣고 김 대표의 그 우리 소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 체질이 아니라서 참 이례적인 경우네요. 우선 우리 회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대충 인사 드렸는데 우리 정영란 선생님도 계시고 김병준 국장님, 김옥석 국장님, 우리 초대 심사위원장님 여기 마신 권순일 선생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모셨네요. 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 계신 오늘 그 사진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작품들이 워낙에 출중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 언제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했나. 제가 결국은 제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저마다 자기만의 특색 있는 사진들을 펼쳐 보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놀랐고, 앞으로 미래가 앞으로 기대가 참 많이 되고, 앞으로 어떤 사진을 또 내놓을는지 조마조마 할 지경이에요. 하여간 이번에 내놓은 사진만 하더라도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상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뭔가 일을 벌릴 것 같은 예감인데, 그렇게 하실 것 같죠? 하실 거죠? 그럼요. 다시 한번 기대드리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계문화교류협회를 실질적으로 많이 대륙 쪽이나 정신 쪽으로나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 이재명 고문님을 모셔가지고 처음이지만은 미술 쪽에서는 많이 알려주시는데 사진 쪽에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진을 보신 소감도 한번 듣고 싶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사진을 좀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찾아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1980년도에 지었어요. 37년 됐는데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전시회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편한 장소에다 지을 거라 이렇게 후회를 한번 해왔습니다. 하여튼 축하합니다. 저는 그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모방이에요. 모방.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서 세미나 듣고 뭐 연수회도 듣고 전부 모방이에요. 배워가지고 하는데 이 창작하시는 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참 위대하고 여러분들 미술 전시회를 했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미술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사진은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희귀한 것, 의미가 깊은 것, 그 귀한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그 사진 분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는 가족분들도 이 예술인들하고 가족이 돼서 그런지 전부 아름답고 예쁩니다. 남자들은 눈매가 보이고 하여튼 감사하고 기쁘고요. 지금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가 창립한 지가 한 7년 됐는데 그동안 외국 작가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교류전도 했고 그 다음에 신진 예술가들, 미술가들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와 문화교류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네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가 좀 더 예술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게 변화되고 이 어두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술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술문화협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이번 그 전 세상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표하고 많이 사랑받는 예술인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